Quand les années auront passé, on trouvera sous terre nos deux squelettes enlacés pour dire à l'univers. 10주년 기념 공연이 국내 뮤지컬 역사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처음으로 데뷔했던 작품의 10주년 기념 공연에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네요. 너무나 좋은 작품인 건 뭐 하는 배우들 또 공연을 봐주신 관객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10주년 기념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노트르담 드 파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초연됐을 때 그때 오디션을 제가 보러 갔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10년이 흐른 지금 정말 이 엄청난 역할을 해볼 수 있다는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인데 또 그 작품의 10주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Notre Dame de Paris is one of my favorite musicals and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some of my favorite actors who've done the show before, but also, especially, working with the new actors who are going to bring a new energy and new passion to these roles and to this show. 10주년, 아주 중요한 이 무대에 제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대역 중에 하나여서 일단 너무 기쁘고 한국 공연 10주년! 공연에 참여하게 된 게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시모도는 곱추의 애꾸의 절름발이의 귀머거리이기도 한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착한 성당의 종지기로 세상을 잘 모르고 살아온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에스메랄다를 향한 사랑으로 표출하는 정말 순수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연을 할 때는 원작에 나왔던 그리고 카시모도 하면 떠오르는 약간은 괴물 같은 그런 캐릭터에 저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그 순수함 쪽에 내가 몰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순수함을 좀 더 내면의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그 안에 에스메랄다에 대한 작은 기대감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컴플렉스들이라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에스메랄다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집시 여인인데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프롤로 또 페비스, 콰지모도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한 집시 여인입니다. 일단 음악이 너무 좋은 송스루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중점을 둬서 그 안에 에스메랄다의 슬픔, 환희 그리고 관능적인 모습까지 에스메랄다의 그 자유로운 영혼 또 순수하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저를 이끌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거라도 뭔가 그 다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에스메랄다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너무나 이미 확고한 캐릭터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뭔가 좀 색다른 저만의 is the storyteller of this show. He is somebody who knows deeply each and every one of the characters. 이 작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밖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을 하다가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오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자의 시선도 필요하고 실제로 극중 이야기 안에서 등장인물들과 함께 형성되는 사건들, 그들과 나누는 감정의 교류들 이 두 가지를 넘나들어야 하는 약간 좀 복잡 미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at I would love for the audience to see in my portrayal of him is the colors of not only Grenoir but colors of every other character in the show through his actions and through his words. 관객분들이 오롯이 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극중 안에서 익살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귀족으로서의 진지한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들을 관객분들에게 어색하지 않고 하나로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저한테는 뭐 당시에 첫 번째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다 기억에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Amazing 한 건 is
Hanum, the response, the love that I feel from the audience. The very first time that I finished the show, 인사할 때 정말 that Hanum was overwhelming. And to share this show with the audience members is something that's incredibly special for me. And it's something that from the very first time that I did it until the very last time that I did it, I will never forget. 제가 객석에서 이 공연을 봤을 때 늘 어마무시한 울림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어마무시한 분들과 무대에 섰을 때 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큰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대되더라고요. 난 어떤 이 뜨거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번에 같이 하게 된 캐스트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비슷한 배우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과 다시 한번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작품, 다른 인물, 다른 관계로 만나니까 또 어떠한 시너지가 생성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큽니다. 2018년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핵불잼이다. 안 본 관객은 있어도 한 번 본 관객은 없는 작품이다. 새로움이다. 도전이다. 결정체다. 역사다. 20년, 10년이라는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노트르담드 파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노트르담드 파리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좋은 모습들, 플러스 좀 더 완성된,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훌륭하고 완벽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작품이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배우들과 새로운 기능으로 다른 새로운 좋은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10주년인 만큼 초연 배우들도 많이 돌아오고 해서 여러분께 좀 더 많은 그리고 그동안 공연을 같이 하셨던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 농도 짙고 감동 진한 그런 작품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6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전 세계가 사랑한 걸작 역사적인 10주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보러 와주세요.